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제가 된장을요, 한 달 만에 숙성시켜서 먹는 숙성 된장 만들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라리 메주고요. 아라리 메주는 이렇게 콩을 삶아서 한 알 바로 식혀놓은 아라리 메주입니다. 요거를요, 1kg짜리도 팔거든요. 1kg가 한 15,000원. 요거는 1kg를 그대로 방앗간에서 사면서 제가 좀 빻아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기계로요, 대충 이렇게 빻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장이 주물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 아라리 콩으로 1kg를 하시게 되면은요, 다 발효시킨 다음에 장갑 끼고 손으로 다 주물러서 이렇게 부숴주셔야 되거든요. 작은 단지나 뭐 없으시면 김치통 뭐든지 괜찮아요. 5리터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물을요 2리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생수통 2리터 하나 쓰시면 되고요. 저는 정수물입니다. 아, 단지 소독은요, 그냥 커피포트 물 끓여갖고 이렇게 씻어서 그냥 말렸습니다. 소금을 넣는데요, 저는 그램으로는 350g이고요 종이컵으로는 3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어서요 녹여주시면 됩니다. 다 녹으면은요, 이렇게 섞어 두시면 돼요. 여름철이나 파리 있는 경우에 파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파리가 들어가면 알을 까면은 안에서 벌레가 구더기가 생겨요. 그래서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 망 팔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잘 씌워 놓으시든지 잘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저희 베란다는 햇볕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자주 들여다 봐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들여다 봐줘야 되고요. 3일에 한 번 정도 들여다 봐주시면 더 좋아요. 가만히 놔두면 위쪽이 골마지가 껴요. 이거는 된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골마지가 끼면은 그 골마지를요, 이렇게 섞어주면서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있다 보시면요, 또 하얗게 또 끼어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섞어서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면서요, 골마지가 아주 두껍게 끼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두껍게 끼면 나중에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약하게 꼈을 때는 섞어주시면 안에서 자체에서 그 곰팡이 균이 발효가 돼요. 그 곰팡이가 생겨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주고 뒤집어줘서 깔끔하게만 해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한 달이면 발효가 가능합니다. 시골에서 담는 그 깊은 맛을 못 느껴도 시판하는 된장보다는 훨씬 맛있고요. 그렇게 시판한 된장은 오래 못 두잖아요. 이거는 오래 두셔도 됩니다. 냉장고에서 꼭 보관하시면 돼요. 한 달은 베란다에서, 그 후에는 냉장 보관. 제가 샘플로 좀 덜 갈고 지금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함께 발효가 됩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한 3-4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 뒤집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위에 골마지가 생기려다가 말거든요. 잘 안 생깁니다. 이걸 혹시나 잊어버리고 너무 오래 놔두시면 곰팡이가 너무 두껍게 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곰팡이를 걷어내야 됩니다. 뭐 조금 날씨가 선선하면 더 놔두셔도 돼요. 이제는 여름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만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장을 담은 지가요, 딱 지금 한 달째입니다. 햇볕이 안 들어온 어두운 베란다라도요, 이렇게 발효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요, 충분히 훌륭한 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kg씩, 이거는 계절 없이 그냥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은요, 처음에만 높게 하고 나머지는 다 약하게 합니다. 콩이 끓고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뚜껑을 덮고 있는데도 넘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네요. 된장을 넣었더니 안 끓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불을 조금 낮출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콩이 완전히 누렇게 익을 정도로 그렇게 삶겠습니다. 좀 누렇게 삶아졌죠. 된장을 넣고 삶으니까 이게 넘치진 않더라고요. 그냥 불에 계속 올려놓고 저는 딴지 됐습니다. 이게 타지만 않게 물만 부족하면 좀 더 보충하고 보충해서 삶으면 되거든요. 절구에다가요, 이렇게 찧어줄게요. 완전히 가루 안 만들어도 되고요, 대충 찧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찧어줄게요. 자, 거의 이 정도로 찧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짜게 만들어서요. 그리고 나서는 자, 제가 이제 콩을 이렇게 찧었잖아요. 이 찧은 콩을 여기다가 섞으시면 됩니다.
근데 콩을 섞으면은 싱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냉장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알갱이 요거는 제가 그냥 아라리 콩을 그대로 넣었던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삶았던 콩을 여기다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섞어줄게요. 저는 이제 이런 김치통에다가 담아 놓을 거거든요. 국자로 떠서 이렇게 하루 저녁은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돼요. 콩에 간이 되어도 되고요. 이대로 바로 냉장고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요. 뭐 바로 드셔도 돼요. 지금 벌써 된장 냄새가 구수하게 나거든요. 이게 그 진하게 삭힌 그런 맛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판하는 된장만큼의 그 구수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넣어 두셨다가요. 필요하실 때마다 쌈장도 만들어 드시고 된장도 끓여 드시고 하시면 돼요. 식구 작은 집에는 이렇게 작은 소량의 된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장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